네, 천하무적 전부 플레이 해봤고요. 이번엔 바로 여왕의 비행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허니트랩 극난도 컨티뉴 불가고요. 네, 현재 덱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기방 페넷, 바니너, 세이버, 소녀고양이 발키리, 그다음에 달타냥 둘에 화염 저격대까지 집어넣어 봤습니다. 화염 저격대도 이동속도 빨라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고양이 도령, 그다음에 시냐인포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허니트랩 극난도 출발합니다. 오케이, 출발. 하고요. 다른 캐릭터는 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야. 아, 잠깐만, 맞았네, 이걸. 금방 달려서, 오케이, 됐어요. 때리게 하고, 이렇게 공격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소녀까지 있고, 오케이, 끝! 와, 잠깐만요. 이건 예상치 못했는데? 그래요. 이렇게 가고, 우유광패, 집어넣읍시다. 잠시만요. 세이버랑 바니너만 집어넣었는데, 이겼어요. 극난, 노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쵸? 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겼습니다. 와. 와. 좋은 거 맞죠? 그래, 캐릭터는 못 얻었지. 그렇지, 이럴 줄 알았지. 그래요, 이렇게 해서 안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덱 세팅을 약간 바꿔봤어요. 공격력 중짜리랑 체력 소짜리 냥콤보 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밑에 2페이지에 바니너, 세이버, 소녀고양이 발키리, 달타냥, 그 다음에 강무 이렇게 집어넣어 봤어요. 바로 가보죠. 플레이 갑니다. 따따라따라따라따따. 이걸 그래, 뭐, 한번더 숨겨. 이번에 나올 거니까, 어차피. 그쵸? 그치, 나올 거니까. 달려! 팡. 공격력 중짜리여서 더 아플 거예요, 쟤는. 잠깐만, 타이밍이 약간, 아, 괜찮다. 타이밍 괜찮다, 오케이. 오케이. 때리고, 때리고. 세이버가 지금 타워를 부수고 있어요. 오케이. 공격, 공격. 네, 부셨네요. 와. 여기 이렇게 됐네요. 쾅. 부셔라, 타워를. 쾅쾅쾅. 쾅쾅쾅쾅쾅. 야, 잠깐만. 이걸 못 부순다고, 타워를? 쾅. 오케이, 부셨다. 어우씨, 놀래라. 수고 움찔했네. 오케이, 부셨어요. 근데 역시 안 나왔네요. 종종이라며, 저기요. 쾅쾅쾅, 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 아하이. 쾅쾅쾅. 오케이. 성공했다. 오케이, 야구 드디어 얻었다. 와하. 어렸을 때부터 야구 영재 교육을 받은 고양이,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 아이들을 전국대 5위로 이끈 명코치. 아하. 에이전의 맷집이 좋다. 원거리 보내는겨. 진화해서 고양이 리거, 메이저리그에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전설의 플레이어와 똑같은 완벽 스윙을 구사하는 리틀 뚱땡이 고양이. 오호, 그렇습니다. 우선은 특급은 근데 레벨 만렙 찍어놓는 게 좋긴 하니까. 만렙 찍어놓고. 너도, 그래, 올려놓으면 나쁠 일은 없으니까. 다 올릴 수 있니? 다 올렸다. 냠냠. 공격하는 모션 좀 봅시다. 아, 그래, 네코. 배리어를 뚫어버린다. 오, 나쁘지 않아. 아하, 저런 느낌. 오케이. 오늘은 여왕의 비행, 그리고 천하무적 스테이지 두 개를 플레이 클리어 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 안녕!